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 스트레스 차량에 플렉스 오디오 그 이게 통일자로 게르만어가 되어 있는데 실제 게르만은 디자인 파이 언더라고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제작하지는 않은 것 같고 조립은 아마 중국에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디자인 파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다음 지금 보시면 뭐 볼륨단이라든지 스위치 각도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다 보는 겁니다.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출력이 115W라고 되어 있어요. 정출력입니다. 지금 돌리는 건 이제 게인을 전부 다 왼쪽으로 낮춰서 매칭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작업을 다 할 겁니다. 게인이 올린 상태에서 혹 가다가 조립하면서 게인을 올려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다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. 그런 부분은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. 네, 지금 이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이제 하나씩, 물론 동영상도 하지만, 소비자들이 동영상을 볼 때는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, 커트를 좀 많이 남겨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. 이 카메라가 제가 한 몇 년, 한 5년 정도 쓴 것 같은데, 이 카메라 값이 너무 비싸요. 렌즈 값만 300만원에, 바디 값, 디스리 X 같으면 뭐 그냥 중고로, 렌즈는 새 거 사야 되지만 카메라는 중고로 사도 이거 뭐 갖추면은 호레시까지 한 6,700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여기 보이시면, 뭐, 사진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디자인 바이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조립은 되어 있습니다. 이 조립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찍지를 않습니다. 왜냐면, 단자 구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걸 이제,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슬리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차저분이 몸집이 커서 그런가 화면이 다 가리네요. 지금 보시면 우퍼 네 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양산 오토제 저희가 먼저 할 때부터 해서 한 15년 정도 저희와 거래를 하신 분인데 음악을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뭐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다른 데 몇 번 가셨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샵하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같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저희 샵에는 단골분들이 약 대략 한 800명 정도가 넘어요. 보통 연수로는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어떤 분은 20년 넘은 사람들 이제 고객분들 계시고 해서 그분들 관리하기가 아주 신경을 좀 써드려야 됩니다. 작업 하나에 작은 거 하나라도 전부 다 신경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.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. 저희 고객분들은 뭐 거의 우리 집 식구랑 마찬가지예요. 뭐 어떨 땐 작업할 때는 불도 들어주고 뭐 전부 다 알아서 다 그렇게 또 해주시니까 작업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. 그렇다 일부러 막 손님한테 뭐 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. 지금 저 위에 그 약간 흔들흔들 하면서 보이는 저 배선이 어쿠스틱 하모니 KR 배선입니다. 저 배선이 미드레인지니까 4인치 3인치에 사용되는 그 신호선입니다. 배선이 아주 중요해요. 그 배선이 이 고객분도 엄청 꼼꼼하신 분이라서 다른 데를 작업을 못 느낀다고 하세요. 왜냐면은 작업 하나하나 할 때 모든 걸 다 타이부터 고정 타이부터 뭐 슬리브까지 모든 걸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신경을 써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전동 도라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손으로 그냥 핸드메이드로 힘을 줘서 조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느슨하게 조으면 안 되고 꽉 조아서 차량이라는 게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. 아주 유목해 드려야 됩니다.
저게 만약에 풀려서 돌아다니면 앰프에 단자가 빠지거나 하게 되면 뭐 쇼트가 난다든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됩니다. 거의 이제 힘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이제 조립이 다된것 같네요.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. 지금 이제 신호선을 꽂고 난 다음에 차량에 있는 음악을 아마 장비를 구동하면 시켜볼 겁니다. 시켜서 어느 정도의 음이 맞는지 아마 이제 밸런스하고 처음부터 볼 겁니다. 그러니까 튜닝이 들어가야 되겠죠? 앰프만 작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. 튜닝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런 부분은 아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. 지금 보이시죠? 조립이 다된 상태고요. 파워 불까지 다 들어왔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